제가 소개해드릴 건 우유 다이어트인데요. 우유로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들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우유로 우유 냉국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제가 찾아봤어요. 그 SNS들 보면 아무래도 여름이 돼가니까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거든요. 닭가슴살을 간단히 이렇게 그릇에 두고, 자, 이렇게 우유를 따서 재워주시면 돼요. 닭가슴살을 우유에 재워주시면 비린내도 제거가 된다고 해요. 10분이 다 되어서요, 이제 그 닭가슴살을 넣고 삶기만 하면 됩니다. 오, 잘 익었어요. 오. 일단 냄새에서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. 보이시나요? 맛있겠죠? 약간의 뭔가 되게 큰 조화로움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너무 건강한 맛이고 다이어트에도 좋고. 벌써 배부른 것 같아요. 조금 먹었는데. 닭가슴살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고 지방의 함량은 적게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우유에는 유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, 또 우유에는 칼슘 같은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이런 배합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어느 프로에서 태진아 씨가 그 우유 콜라 라면을 끓이셨었잖아요. 근데 굉장히 맛있었다고. 근데 약간 칼로리의 걱정은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우유 냉국수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땅콩을 넣어주시고요. 한 개는 한 통 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우유도 시원시원하게 넣을게요. 와. 아, 진짜.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. 마사지가 된 면발을 예쁘게 둥글둥글 올려서 이제 우유물을 넣을게요. 마지막입니다. 먹고 싶은 양껏 시원하게 넣어주세요.